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 맹종죽이 거제도의 명물이겠네요? 예, 명물은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시기 오면 더 특별한 명물이 있어요.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저희가 그래도 이 정도는 눈치나 챈죠. 네. 뭐, 그렇죠? 네, 들어갈게요. 요 신발 하나 신으시고. 아, 네. 아 이거 신고? 예. 아 잠시만 잠시만요. 아 다행이다. 빨리. 다행이다. 보자. 어떤 걸 보여주시길래 이렇게 깊이 들어가시나 봐요. 뭘 보여주시는지. 곡괭이를 챙기신다 보니까 뭔가 캐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우와. 명물. 아. 예쁘다. 선생님 지금 얘가 뭐예요 그러면? 요게 맹종죽순입니다. 네. 맹종죽순이요? 네. 요 맹종죽순은 봄에 4월 초에서 5월 중순까지 딱 제철입니다. 지금이네요. 이 시기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시기 지나면 이제 구할 수도 없어요. 네. 와 진짜 크네요. 17 되겠네요. 요 죽순이 요 굵기가 그대로 대가 됩니다. 대나무가 됩니다. 저런 죽순들이 쭉쭉 자라서 그렇게 커진 거군요. 정말 쭉쭉 자란대요. 네. 특히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자란다고. 근데 그거 아시죠?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풀인 거. 오. 네. 그래서 쭉쭉 자라는 거예요. 네.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에요. 이름이 나무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붉으니까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대나무. 딱 아닙니까? 와, 야, 진짜 크다. 이게 뭐라고요 지금 이름이? 이게 맹종죽순입니다. 와. 네. 맹종의 눈물을 먹고 있는데, 자란 맹종죽순. 비 오기에 죽순이 많이 난 날 때 보시면 됩니다. 네. 비 오고 나면 다음 날 되면 정말 많이 오릅니다. 여기에 가지 않으면 한 50일도 걸립니다. 지금 막 봄비가 내린 후라서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조금 큰데. 뭐 캐야 돼, 선생님? 아, 요거 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요? 예. 어, 선생님 받았어요. 한번 캐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곡괭이로. 한번 캐보세요. 또 잘못 캐면은 다치는데. 네. 저거 잘 쓰셔야 될 텐데. 예,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옆에 베테랑이 계시니까. 어떻게 캐는 거예요? 예, 지시고. 네, 예. 이렇게 하고. 요 주위에 털 파냅니다. 아, 파라고요? 예. 그리고 저게 돌아가면서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딱 그 적절한 사이즈가 있어요. 불안해요. 되는 건가? 야, 오, 자, 된 건가 이게? 됐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와, 백종집에 어떡하지? 65점.